왜냐면 지금 올해는 잘해야 돼. 올해는 잘못하면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. 응? 그래서 자꾸 인간들하고 그리고 애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. 응? 지금 애가 스트레스 받잖아. 그래서 응? 그리고 애는 잘 빌어줘야지. 왜안 빌어줘? 쟤를 예민한 애인데. 응? 엄마가 싫대 한 번씩. 애 조금 잘안 따라요. 응? 걔가 놀랜 가슴이 많아. 응? 엄마는 있으면 긴장이 된대. 반성해야 돼. 알고 있어? 아니, 안 따긴 했는데, 이렇게까지는 좀. 왜안 따르는지 생각 안 해봤어? 정이 없어서 그런가. 아, 되게 마음은 가는데, 엄마가 그래서, 말하고 행동이 달라, 솔직한 그래요? 얘기로. 크게 모성애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응? 나놓고. 남들은 그러잖아. 우리 엄마 날 챙겨줘, 뭐해. 챙겨주긴 해. 근데 성의 없이, 야, 밥 먹어 하고, 우리 애기 밥 먹어라, 맛있게 먹으라는 거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스트레스 받잖아. 그리고 본인 태아령이야. 걔 옆에 앉아 있잖아. 그러니까 엄마 밉대. 응? 원래 이건 시집 올때잘 쳐다놓고 왔어야지. 응? 이거 본인이 잘못한 거야. 그래서 돈 벌어도 그렇잖아. 남는 게 없어. 안 그래? 그 남편 착해요. 네. 응? 맞아요, 남편. 응, 착하고 예, 자기 맞아요. 열심히 열심히 해. 예. 왜 거기다가 근데 들어올 때마다 면박증 왜 줘? 한 번씩. 뭐 잘못했어? 맞아. 예, 아니잖아. 전혀 아니에요. 잘못은 본인이 제일 잘못해. 본인이 이게 화병이야, 화. 이게 직성이란 말이야.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모잖아. 예, 맞아. 그걸 애한테도 표출하고 예, 남편한테도 맞아요. 표출하고. 둘한테 제일. 응? 근데 당하는 입장,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. 본인 좋을 때는 다 해줘. 받쳐주고 웃고. 그러니까 남편도 들어오면 본인 인상부터 본다잖아. 얼굴 보고 몇 마디 하다 보면 본인 짜증나 있다가 하면 괜히 피하는데 거기다 두고 본인 더 해. 이게 우울증이야. 본인이 바뀌어야 돼. 이런 게 귀신이고 신이고. 그렇다 내가 본인 무당되는 건 아니야. 나가 예민한 거야, 남들보다. 근데 이 예민함을 본인이 표출을 다 해버리는 거야. 이게 산후우울증하고도 조금. 있죠. 응? 근데 산후우울증이지만 남편이 본인 애가 됐을 때 잘해줬어. 예, 맞아요. 되게 잘했어. 근데 그래도 우울증이 온다. 그만치 그러니까, 않으면 상 줘야 돼. 예, 맞아요. 아니, 진짜 좋은 사람이긴 한데, 예, 맞아요. 제가 쟤를 어떻게, 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원래.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. 예, 이건 막, 본인 문제야. 예. 솔직한 얘기로. 본인 직성들 재워야 되고, 본인 바람을 재워야 되는 거야. 안 그러면 본인 남편, 착한 남편, 스트레스 받아 죽어, 아이들하고. 잘못은 본인이 제일 잘못하는 거야. 그거 다남 원망해. 응? 그리고 폭식하지 마. 응? 먹는 거 보면 글씬 걸린 것 맞아요. 맞아. 안 먹을 때도 안 먹는데. 같아. 응? 맨날 불치. 먹고 왜 누워 맨날.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맨날 살찌지. 맨날 난 먹은 거 없는데 이렇게 살쪄? 난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. 먹을 때 보면 본인 미친 척하고 먹는 거. 배고파, 먹어도 먹어도. 어쩔 때는 그래. 먹어도 배고파. 응? 맨날 근데, 며칠 안 먹을 땐또 괜찮은데, 막, 어쨌든 먹어도 배고플 수 있어. 그래서 이게 시댁에 배고픈 우상이란 말이야. 젊은 남자분 하나가 들어온단 말이야. 시댁이에요? 못 들어봤죠? 예. 시댁은 거의 식구들이 없어서. 왜 없어? 그 집은 대가 길지를 예, 않아. 맞아요. 없어. 응? 그래서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. 양자목도 있고. 응? 그런 것까지는 왜냐면 저 전혀. 집은 자손이 귀해. 예, 아버님 한분 계시다 그랬거든요. 응? 그것만 알지 그 외에는 모르잖아. 예.
저희 신랑도 자세하게는 모르는 거. 조상에 대해서 몰라. 네, 네. 그 조상을 제대로 대우도 안 하잖아. 네, 아예 뭐 제사 이런 것도 없고.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직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걸 타는 거야. 아... 그럼 짜증나지. 왜? 조상들 배고프면 어때? 짜증나. 짜증나지. 네. 남편한테 해봤자 소용도 없어. 남편은 술에 술 탄 듯. 네, 약간 우유보다. 근데 조금 예민한 사람한테 가면 어때? 그게 다 직성 소리니까 배고프면 어때? 먹어야지. 응? 또 안 알아주면 짜증나지. 그걸 본인이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, 지금. 그러니까 시집 와서 더 하는 거야, 그래서. 네, 결혼하고 살, 애기 낳고 살 많이 뛰고. 응. 그 전에 이 정도 아니었어? 네, 맞아요. 그런 게 저 집안의 조상 바람을 내가 타는 거잖아, 지금. 응?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본인이, 그러니까 나만 미치는 거야. 나만 더 우울해지고, 네, 나만 더 짜증나지고. 네. 이거는 잘 풀어야 돼. 근데 또 시댁은 또 기독교. 나는 목사 꾸몄어. 에, 기독교 다니더라고. 아... 언제부터 교회 다니냐 그런다. 응? 아... 맞아. 응? 우리 애기가 좀 예민한 애기구나. 애기도 예민하지. 그리고 걔는 EQ가 많이 발달돼 있단 말이야. 네, 좀. 그러니까 잔머리 쓰는 거. 어떨 때는 너무 약아서, 어떨 때는 내 새끼지만. 아,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내 새끼들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. 너무 약아서 애가 좀... 걔는 사회성 좋은 거야. 아니, 사람들은 뭐 애가 맹했으면 좋겠냐 했는데 너무 약으니까 어쨌든 보기 싫을 때 있어요, 어쨌든. 엄마는 보기 싫어하지, 나봐. 이쁘다, 착하다, 네. 어우, 싹싹하다. 뭐 이러는데 너무 보기 싫어. 막 그 약은 짓 하는 게 막 눈에 가시일 때가 있어, 어쨌든. 그래서 아, 내 모성애가 부족한가 보다, 뭐 이렇게. 모성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언니잖아. 엄마한테는 그 전에 아기가 있는 거야. 아, 그래서 질투. 질투가 아. 그냥 짜증나. 어쩔 때 쟤 먹는 것도 비기 싫어. 예, 그럴 때 있어. 가끔씩 한 번씩. 왜? 나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어. 그러고 나서 너무 미안해서 또 뒤돌아서 보면 또 혼자 또 울고 미안하다 그러고 또. 이게 본인 마음이 아닌 거야. 울고 부고할 땐 본인 마음이야. 예. 또 안쓰럽고 또. 안쓰럽지. 내가 눈치 보고 있는데. 예. 어떨 때 보면 제가 내 눈치 보는 것 같고.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있어. 맞아. 응? 엄마 정신 들어올 때는 내가 정신 들어올 때 걔를 달래주고 할 때는 그건 엄마야. 근데 쟤 보면 짜증나고 엄마 말대로 쟤는 싫고 어쩔 때는 내 자식인데도 그건 내가 아니야.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네 마음, 그러니까 본인도 미치는 거야. 네, 그래서 지금 친정엄마가 좀 도와주긴 하는데 이게 태아량이 나를 몸을 감은 거야. 그리고 되게 귀하게 낳긴 했는데 좀 힘들게 나서 더 좀 정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. 힘들게 났으면 더 정이 있어야지. 아니, 그렇게 너무 제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이게 뭐 또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런가. 여자는 열 달은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나는 애들이 있어. 에이. 본인도 제대로 그래서, 못 먹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가.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으면 더 애착이 가지 애한테. 이쁘지. 남들 같으면 남들이 그래. 그렇게 힘들게 났는데 정이 안 들어서 너무 힘들게 나서 정이 떨어지는 건가? 모성애가 부족한가? 그건 내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야. 그래서 잘 때 보면 또 미안해서 또 안쓰럽고 이러지 말아야지 이랬다가 또 그 또라이지. 네 맞아. 다중인격 같기도 하고 또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. 병원이 아니라 엄마는 이걸 잘 떼어서 보내줘야지. 그러면 애가 이뻐져 이제. 그리고 애를 칠성에다 빌어줘야 되는 거야. 왜 내가 잖아. 저 집은 자손을 위해서 칠성 나는 게다 많이 빌었단 말이야. 자손 태어나. 근데 저 집 부모가 본인 시어머니 이때부터 종교를 바꾼 거야. 마지막에 시할머니도 마지막에 종교를 바꾼 거고.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. 그러니까 모태 뭐 저기 뭐지 교회에 다녀셨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서 그것까지는 자세히. 응? 그래서 이제 저 집은 자식이 귀한 집이야. 네, 그거는 귀했으니까 어땠어? 그 위에 할머니들은 얼마나 저렇게 들어온 할머니가 얼마나 내가 그렇게 빌었냐고 하잖아. 근데 니네 꼬락서니 보면은 니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다 교회 다니면서 진짜 착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나는 본인 직성에는 그게 오는 거야.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가.
그러니까 본이라도 빌어야지. 빌고 저 애기는 보내주고 그래야 본인 살 길이 있는 거요. 안 그러면 저 애 계속 미워. 네. 그럼 나중에 진짜 애가 나을 엄마, 우리 엄마가 아닌가 그럴 수 있어. 본인이 낳은 거 맞거든. 비교하겠지, 애가 더 크면. 말대로 애가 약았는데 우리 엄마라면 나한테 저래? 안 할까, 그 말? 더 크면 더 클수록 걔가 더 영리해질 텐데? 그럼 더 미울 텐데? 본인 진짜 예장, 이 상태에서 잘 고쳐야 돼, 이거. 네. 이게 정신병이야. 이게 귀신병이고. 그러니까 애 낳고 심해진 게 없잖아요.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요 근래 계속. 그래서. 일단 부모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애를 낳았으면 애가 이뻐. 남들은 더 이뻐해. 귀하게 낳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힘들게 나면 애가 안 이쁘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. 그래서 이 나한테 있는 살과 나한테 있는 그런 걸 자꾸 눌러서 풀어줘야 돼. 그래서 자꾸 둘째도 나라고 해서 말도 많은데 무슨 둘째를 낳냐고. 얘도 지금 그런데. 이렇게 해서 애 낳으면 본인 더 힘들어져? 네. 그래서 이걸 다 처단을 하고 칠성나이를 빌어주고 나서 애 하나 더 가져. 그래야지 그 애가 돈을 갖고 와. 애는 있을까요, 둘째? 하나 더 있지. 근데 본인 잘못하면 병원 가서 낳아야 돼. 가져야 돼. 얘도 병원에서? 응. 둘까지는 왜냐면 과하게 힘을 빌려야 된대. 왜? 본인이 아랫배가 차고 자궁이 약하단 말이야. 둘째까지는 있구나. 응? 근데 이 상태로 애 가지면 그 둘째도 똑같이 되는 거야. 근데 애 하나 더 나면 더 좋아. 근데 본인 이 정신적인 치료, 귀신 치료하고 애 가져. 그리고 또 얘가 또 더 그랬던 게 시댁에서 아들을 원해가지고 얘 나중에 커봐. 얘 똑똑해서 아들 역할 다 해. 아,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인가. 어렵게 가졌는데 그 와중에 또 아들을 원하니까. 왜 내가 저 집은 자식 귀하다고. 네, 그래도 그렇지. 자꾸 옆집 얘기랑 비교하면 그 집은 아들이다, 아들이다, 아들이다 하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또 막 혼자 막 아들 키워봐, 아들도 홀라. 감사합니다. 진짜로요. 네. 사람이 아들이 다가 아니잖아. 그리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할까.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또 친정엄마한테 말하다니 못해 처먹었다 그러고. 진짜로 본인은 내가 아니어서 그래. 이거는 본인 진짜로 풀어. 네. 이건 곧해서 풀어요. 그거 말고는 뭐 크게 큰 탈은 없어. 내가 애는 그래도 잘 나온 거야. 본인한테 고마워해야 돼, 본인. 네. 그리고 남편한테 고맙단 말 좀 해. 네, 감사합니다. 응? 그리고 부부 생활 좀 해. 신랑이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? 응, 본인한테 매력이 떨어진다잖아. 옛날하고 다르대. 네. 몸 관리 좀 해. 네. 알았죠? 네. 감사합니다. 됐죠? 네.